오늘 한국일보 2024년도 4월 21일 기사. 이스라엘 정밀 공격에 이란 공군기지 방공 시스템 손상됐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해보겠습니다. NYT 위성 이미지 분석 결과 토대로 보도. 공수부 미사일 위치 이동, 레이더 손상, 이란 방공망 쉽게 뚫린다는 메시지 보내. 이란 중부 이스파한 공군기지의 방공 시스템이 이스라엘의 정밀 공격으로 인해 손상됐다고 미국 뉴욕타임즈가 19일 현지 시간에 보도했습니다. 아무런 피해도 없었다라는 이란 주장과 달리 위성 이미지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뭐 인명 살상 피하면서 또 핵심 핵 시설들을 피했어요. 그러면서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정교하고 정밀하게 상대방의 주요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지 그 기술을 갖다가 내보이고 그 사이드만 변죽을 울렸지만 거의 굉장히 정밀하게 던져서 자기 정밀성을 갖다가 그 이란에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그 저기 이란은 이제 뭐 아무런 피해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이렇게 미국의 뭐 이런 인공위성에 분석한 걸로 봐서는 레이더 시스템이 공격에 손상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란 방공망을 뚫을 수 있다고는 잠재적으로 중대한 메시지를 제한적 공격으로 보낸 것이란 게 미국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지금은 조그맣게 던지지만 더 큰 것도 던질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상당히 지능적인 공격이었다고 봐요. NYT에 따르면 이스파하느 셰카의 제8공군기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날 새벽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곳의 대공 방어 시스템의 핵심 부분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란의 제일 중요한 핵시설은 아니고 약간 예전에 옛날에 저기 했던 핵시설이니까 별로 메인은 아니란 거죠. 사이드 이제 핵시설을 목표로 잡았는데 그것도 그 아주 정밀하게 레이더만 손상시켰다는 거죠. 신문은 이 기지가 러시아제 S-300 방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 러시아 것을 수입했군요. 요격 대상 표적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플랩 리드 레이더가 손상 또는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엔 핵시설 공격도 가능하다는 경고가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기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 굉장히 중간에 요격돼 버리고 뭐 본토까지 오는데 별로 몇 퍼센트 못 왔잖아요. 거의 70, 80%가 다 공격당하고 거의 다 요격돼 버렸죠.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쏘아댄 뭐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격됐어요. 명시적인 타격 흔적이 포착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공습 전후 위성 이미지 비교할 때 플랩 리스트 레이더 플랩 리드 레이더 손상을 확실하다는 게 NYT의 결론이다. 그렇게 말하네요.
일방적으로 내던 미사일을 운반하는 트럭 4대로 여러 대의 차량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스파한 공군기지 내 미사일은 이스라엘의 공격 이전에는 레이더 옆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움직였겠죠. 그러나 공수부 미사일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손상이 되니까 다른 곳으로 옮겼겠죠. 위치 이동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미국 정부 이미지 분석가를 지낸 크리스 비거스는 NYT에 미사일을 손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공격이 매우 정확한 목표를 갖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레이더만 공격하고 미사일 자체는 공격 안 시켰다는 거죠.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일부러 공격 수위를 낮추면서 구체적인 타깃으로 방공 시스템 레이더만 노린 정밀 타격을 했다는 그런 해당 기지 내 다른 지점 인근 공항 등의 피해가 없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번에는 재래식 군사시설 손상을 그쳤으나 다음에는 이스파한 내 핵 인프라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신호를 이란에 전달한 것이라고 신문은 짚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벽 공습은 정확하게 제한적이었다. 이란 방공망은 완전히 뚫릴 수 있고 이란 군대는 외부 경계로부터 군사기지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격에서 이란은 대규모 공격을 이스라엘에 퍼부어댔지만 매우 부적합하고 모두 요격당했고 거의 요격당했어요.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격에 그들의 정밀도를 보여주며 차후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 시에 이란의 메인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았다고 보는 거죠. 양국은 더 이상 전쟁을 확전시키지 말고 그만두고 협상하고 중지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번에 전쟁 확전을 막는 데는 미국의 바이든 노력이 컸다고 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도 이런 확전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을 그 동맹국인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확전시키지 말고 이란 공격을 에 대해서 미국은 방어만 하고 공격에 가담하지 않고 그 자중하도록 이스라엘을 갖다가 권고하고 미국의 조언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다가 군사물자만 갖다 대고 점점 전쟁이 커지고 그런 것을 막고 이렇게 서로가 상대방의 전술이라든지 무기의 정확도 이런 것들 보면서 서로 큰 싸움으로 벌이지 않고 서로 자중하고 협상해서 전쟁은 멈춰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일보 2024년도 4월 20일 기사 이스라엘 정밀 공격에 이란 공군기지 방공 시스템 손상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